이번에 향하는 곳은 홍콩 섬의 두 배 면적에 달하는 난타우 섬. 1998년 칭라커 국제공항이 생긴 뒤 홍콩 내 불모지에서 한적한 신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는 섬이다. 란타우 섬에서 병이와 근소를 가장 먼저 발견해주는 건 다름 아닌 케이블카. 야, 앞줄도 장난 아니에요. 뒷줄은 더 한? 쭉 제가 가야 되나? 와, 야, 뒤로 와봐. 그렇소, 와. 와, 저기 있다, 그랬잖아. 아, 진짜 여기 오늘 보러 가는 사람 정말 많구나. 나는 혹시 케이블카가 없지? 아, 케이블카는 줄로 이어지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농핑 빌리지. 농핑 빌리지는 다양한 식당과 각종 기념품 가게, 그리고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꾸며진 란타우 섬의 불교 테마 마을이다. 사람들이 왜 이걸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여기가 시작인 것 같거든. 그렇죠, 형님. 뭐, 야, 이거 아까 그거 말하는 그거. 불상 볼 수 있고. 아, 여기 끝에 여기 빅불상 이거네. 끝까지 올라가야 되고. 구도당 있고. 절도 있고, 사찰 있다는 거 맞고. 아, 여기 마을. 홍콩 빌리지 마을이 이렇게 조성돼 있나 봅니다. 아, 여기서 다양하게 볼 수 있네. 마을 안에 불상도 있고 큰 절도 있고 이런 거. 그래, 가자. 그러니까 사람이 많구나. 케이블카의 레일 길이만 5.7km. 농핑 스카이 레일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하는 케이블카다. 부지런히 농핑 빌리지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농핑 스카이 레일은 란타우 섬을 찾는 사람이라면 기나긴 줄을 감수하고서라도 꼭 한번 타게 된다. 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형님. 이거 시청자 여러분, 란타우 섬에서 엉펑 빌리지를 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한 1시간 기다렸거든요. 맞죠, 형님? 1시간 기다렸다. 1시간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아침에 일찍 우와! 문자로! 내 이때까지 케이블카 탄 것 중에 구멍 바닥이 뚫린 거 처음 본다. 원하시면 이런 거 기다렸다가 뭐 골라서 타는 재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와! 하하! 우와! 물에 바로 빠지는 느낌. 와! 이게 뭔 줄 아나? 와! 스카이 360! 하늘을 떠는 길은 알지? 내가 햄360 제시 이거 손오공이 근득하고 하늘을 보고 야. 지금 땀만 지금 긴장하고 있어. 와, 저 좀만 있다가. 와, 너무 위험하다. 저 강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그죠? 어떡하지, 이거는? 하늘 간다. 와, 완전 무섭다, 이거. 아니, 야, 내 하늘 나는 갔냐고. 와, 하늘 나는 갔다니. 완전 하늘이다, 지금. 야, 사진 찍어봐, 이런 거. 말 언니는 형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봐. 와, 무섭게 나는구나. 와, 이거 완전 너무 뚫려있다, 이 케이블카. 사진 찍어달라고. 내가 지금 괜히 일하고 있는 줄 알아.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친구한테. 야, 위에서 똑바로 서서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앵글 잡고. 하, 아, 뭔가 좀 이게 안전한 게 필요하다, 나한테. 아찔한 높이에 놀라는 것도 잠시. 케이블카가 움직일수록 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에 감탄하게 된다. 25분의 운행 시간 동안 란타우 섬 곳곳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푸르른 남중국해의 시원한 바다 풍경과 칭라커 국제공항의 모습을 지나치면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이 다가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저거. 와, 저만한 거예요, 선생님, 불쌍. 와, 오, 야, 저게 브라질에 예수 그리스도 사 그리스 사 있다 이거 그거. 예. 아. 그 마이로 어마어마히 크다 이 친구가. 예수상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봤거든, 진짜 크거든. 야, 근데 여기 한눈에 이 정도 들어올 거.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거든. 와, 와, 이 어마어마해. 와, 멀리서 봐도 이 정도면 가까이서 보면 진짜 크겠다. 야, 이거다.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크다 이거다, 불상이.